예, 안녕하세요. 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됩니다. 오늘 이제 하게 될 거는 저도 우연하게 알았는데, 이제 실험을 할때 저희가 이제 참가자들한테 물어보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이름이 무엇인지, 뭐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게이 실험 세팅에서 익스페리먼트 인풋 쪽에서 조작을 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선택지를 고를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기능이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거를 응용해서 어떤 방식으로 실험을 활용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하게 될 거는 뭐냐면은, 이제 익스페리먼트 인포에서 컨디션을 이제 하나 만들 거예요. 컨디션을 조건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메일 조건, 피메일 조건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서 메일 조건인 경우에는 남성의 이미지를 보여주게 되고 피메일 조건에서는 이제 여성의 이미지를 얼굴 이미지를 보여주게 되는 그런 실험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익스페리먼트 디포 쪽에서 조작할 거는 사실 뭐 간단한 거 같아요. 이제 파이썬에서 리스트 형식의 데이터를 넣어주면 됩니다.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디폴트 쪽에서 이 지금은 기본 값은 이제 세션이 들어가서 001로 되어 있는데, 한번 일단 이 상태에서 한번 실험을 돌리게 되면은 이제 실험이 시작하고 되고 처음에 참가자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뜨게 되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001이 기본 값으로 입력되어 있으니까 이제 컨디션 쪽에 001이라고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작하고 싶은 거는 이제 뭐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렇게 두 가지 넣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스트 형식의 데이터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메일, 그다음에 피메일 이렇게 간단하게 넣어주시면 돼요. 시작은 이렇게 중괄호로 넣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작은 따옴표 사이에 하나씩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작은 따옴표 메일, 작은 따옴표 닫아주고, 다시 작은 따옴표를 열어주고, 피메일 작은 따옴표를 닫아주고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을 넣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실험이 진행이 되냐라고 하면은 이제 아까는 세션하고 001이 있었던 부분에 선택을 할수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디폴트 값은 메일로 되어 있고 한번 클릭하게 되면 메일 아니냐, 피메일이냐 이렇게 둘중 하나를 고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OK 누르게 되면 실험이 진행될 텐데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같은 경우에는 맨 앞에 있는 게 가장 먼저 나오는 것 같고요. 여기서 뭐, 나 이것도 무선으로 하고 싶다 하면은, 셔플 함수를 이용해서 넣어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것까지는 저도 해보진 않았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서 이제 이 조건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실험할 때 제가 남성일 때는 남자의 이미지, 여성일 때는 여성의 이미지를 넣어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코드를 써야겠죠. 그래서 코드에서 이제 뭐 여기서는 비긴 익스피리먼트가 됐든 비긴 루틴이 됐든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할수 있긴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서는 비긴 루틴을 이용해서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만약에 if 어쩌고저쩌고 조건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은 뭐 이미지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처음 실험을 할때 골라주는 거는 이 필드가 컨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컨드가 메일이냐 피메일이냐에 따라서 조건을 넣어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if 컨드가 메일이야. 그럼 남성일 때 조건 넣어주면 되고, 그다음에 else 컨드가 메일이 아니면 여기선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메일이 아닌 피메일이겠죠? 피메일이면은 어쩌고저쩌고 넣어주면 되겠죠. 제가 지금 이미지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 폴더에 M001, F001이라고 하는 이미지 파일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남성인 경우에는 이미지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 폴더에 메일이니까 m001.jpg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제가 여기서 이미지하고 슬래시 넣은 이유는 현재 사이코파이가 있는 폴더가 지금 다운로드 폴더에 있는데 다운로드 폴더에 있는 이 이미지라고 하는 하위 폴더에서 m001이라는 파일을 읽으라는 뜻에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else 같은 경우에는 F001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임지 파일 같은 경우에는 루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실험 파일을 출력할 때
이미지를 컨스턴트가 아닌 set every repeat로 두고 이 값을 읽어서 출력해라 라고 하면은 되겠죠. 그래서 image 이렇게 해가지고 실험을 돌려보도록 할 건데, 이렇게 하면 실험이 안 끝나니까 스페이스 바를 눌러서 OK를 눌러보도록 하죠. 그래서 루틴을 마무리를 하는 규칙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데스크탑에서 실험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면, 한번 실험을 두 번 돌려볼 거예요. 첫 번째는 컨디션을 메일로 했을 때랑 두 번째는 피메일로 했을 때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지금 메일인 조건에서 OK를 하게 되면 남자의 이미지 파일이 제시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류가 나왔는데, 지금 컨드가 not defined 됐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 필드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걸 이 experiment info 필드에 있는 거는 그냥 컨드라고 하는 변수로 설정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데이터 쪽에서 experiment info라고 하는 다른 그 리스트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컨드가 아니라 experiment info cond 이렇게 들어가셔야지 그걸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착각을 했었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실험을 돌려보도록 하면, 지금 메일인 경우에는 남성의 이미지 파일이 보여질 거고, 잠깐 보였다가 사라졌죠. 이 사라진 데는 무슨 이유가 있는지 지금 오류가 딱히 안 나오네요. 안 나오는데, 여기서는 일단은 왜 멈췄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한번 이번엔 피메일로 잠깐 돌려보도록 합시다. 피메일로 눌러서 OK를 하게 되면 사라지겠죠. 이게 파일럿 모드여서 사라지는 건지 아니면 본 실험일 때도 사라지는 건지는 확실치 않네요. 다시 메일로 한번, 지금은 이제 안 사라지네요. 아까는 파일럿 모드여가지고 짧게 돌리고 사라지나봐요. 스페이스바 눌러서 꺼지면 되고, 이번에 다시 한번 이제 돌리게 되면 피메일로 하면 되겠죠. 피메일로 하면 이제 여성의 이미지가 보여질 거예요. 참고로 여기 있는 이 사람 이미지는 실제 사람, 존재하는 사람의 이미지는 아니고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상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요.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 컨디션 설정할 수가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이거를 쓸 수 있는 뭐 실험 상황은, 이제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뭐 학습이나 아니면 뭐 반복 측정하는 사전 사후 검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프리 조건에서의 실험 파일 하나, 포스트 조건에서 실험 파일 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 필요 없이 여기서 세션을 설정해가지고 뭐 프리, 포스트, 뭐 트리트먼트 이렇게 만들어서 살 수도 있을 거고, 너처럼 이렇게 컨디션 설정해가지고 할 수도 있을 거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뭐 카운터밸런싱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지난번에 영상에서 올려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제공해주는 카운터밸런스 함수를, 기능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사용하는 이 컨디션 조건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실험자가 본인이 설정할 수 있는 변수를 쓰거나 아니면 참가자의 어떤 특정한 조건에 따라 정해지는, 뭐 예를 들면 연령대라든지 아니면 뭐 성별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존에 설정된 실험 조건이 미리 안내를 한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에 유용한 기능이 있으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